좋아! 낭만공장 적응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요 두 제품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잘만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케이스고요. 3만원 후반대의 가격을 가진 블랙과 화이트 두 제품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모델명은 잘만의 Z3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일단은 요 뜯고 얘기를 할게요. 요렇게 일단은 박스 패키징을 뜯은 상태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블랙 같은 경우는 38,000원, 화이트 같은 경우는 41,000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중저가급의 기준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옆면을 열어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입니다. 원래는 여기 4개를 박히는 형태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슬라이드 형태를 많이 채택합니다. 이렇게 빼서 뽑으면 뽑혀요. 아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슬라이드 형태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면에 1개와 전면에 3개가 총 4개의 쿨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상단을 보시면은 상단에는 지금 쿨러가 다 달려 있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폭이 넓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요렇게 지금 이쪽의 부분과 메인보드 장착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넓이가 두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메인보드하고 순행 쿨러 또는 다른 쿨러들에 대한 간섭, 메모리 방열판의 간섭,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간섭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러니까 간섭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보다는 훨씬 더 100만 배는 나은 케이스인 거죠. 케이스 자체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습니다. 미들 케이스라고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들 케이스라고 말해놓고서 굉장히 큰 제품들이 있어요. 작으면 상관없어요. 괜찮아. 근데 굉장히 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끝까진 아니에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얘 같은 화이트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내려놓고 블랙 가지고만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메인보드 이쪽에 단차가 좀 있어요. 여기 쪽에 보시면은 단차가 있는데 요 단차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 단차 밑으로는 메인보드가 장착이 될 거고요. 이 단차 위로 이제 순행 쿨러라든가 추가 쿨러가 달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간섭, 그 부분이 안 생긴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야, 그러면 이거 전면에서 어디서 흡입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흡입은 이쪽 라인에서 흡입이 가능하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흡입할 공간이 있고요. 또한 전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라인 있죠? 여기로도 공기가 들어오고요. 여기로도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것처럼 되게 디자인을 독특하게 해놨지만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공기 흡입은 가능하다. 전면에서도 공기 흡입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옆면에서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SD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이 밑에 하단에 장착을 할 수 있게끔 SSD 공간이 두 개가 따로 빠져 있지만 뒤쪽으로도 장착이 가능한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얘도 뒷면을 한번 뜯어보시죠. 짠! 얘도 슬라이딩 방식으로 뾱 빠지고요. 오짜!
뒤쪽을 보시겠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SSD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두 개가 가능하고 앞에도 두 개가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밑에 하드베이 쪽에도 두 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드베이 쪽에는 하드를 장착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SD는 총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고 하드는 총 2개까지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하드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 직접 꽂지 여기다가 박지는 않아요. 이제 케이스들이 점점 SSD 지원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M.2에다가 다 메인보드에 직접 꽂아버리는데 요즘 이거 누가 씁니까? 그쵸? 하지만 요즘 나오는 20만원대, 30만원대, 100만원대 케이스에도 SSD 막 8개 지원, 이렇게 하드 4개 지원 이런 거 써있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갈 길은 먼 것 같아요. 전면 포트 같은 경우는 파워 버튼, 그리고 리셋 버튼, USB 3.0 2개, 2.0 1개, 마이크 단자와 이어폰 단자까지 다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4만원대 치고는 굉장히 있을 거 다 있는 케이스고요. 그래도 2만원대, 3만원대처럼 굉장히 철판이 완전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낭창낭창한 느낌은 아니고 엄청나게 두툼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요 정도 탕성이면은 가격 대비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제가 케이스를 항상 말씀드릴 때 고강도 강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무게를 들어보면 답이 다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고강도 강판은 아니에요. 사실 3만원 후반대의 제품에서 고강도 강판까지 바라는 거는 솔직히 무리지 않나 싶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3만원대에서 고강도 강판 애들은 어딨어? 없어요. 그 가격대가 안 나와요. 철값도 안 나오겠다. 근데 아쉬운 점은 딱 그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잘만의 요 기본 쿨러가 총 4개를 주지만 어떻게 보면 쿨러를 2개를 더 줬으면 좋겠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쿨러 1, 2, 3, 4, 5, 6 총 쿨러 6개 달려있고 가격이 3만원 후반대면은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그냥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급이 됐을 텐데 상단에 쿨러가 빠지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요 부분은 잘만 측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색깔이 안 나오는 저사양의 번들 쿨러라도 좋으니까 그렇다고 마이크로닉스처럼 막 소리나는 구린 거 넣지 마시고요. 그래도 좀 쓸만한 것들 LED 안 나오는 것도 괜찮으니까 상단에 두 개가 구비가 된다면은요 요 가격대에서는 진짜 얘 따라올 만한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케이스도 깔끔하고 색깔도 두 가지고 가격도 좋고 거기에 쿨러도 6개다?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CPU 쿨러, 공랭 쿨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63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두툼하기 때문에 간섭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랭 쿨러도 마찬가지예요. 163이면요 농협 쿨러, 그런 큼지막한 쿨러를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모든 공랭 쿨러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픽카드의 길이는 315입니다 315 3070, 3080급을 가시는 분들이 이 케이스를 쓰진 않아요. 대부분 7만원대, 8만원대 이상으로 케이스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 컴퓨터는 1660 슈퍼, 3060, 3060 Ti급 정도에 들어가는 컴퓨터 케이스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5라고 하는 그래픽카드의 사이즈 길이는 신경 쓸 거 없이 3060 Ti, 3060, 1660 슈퍼 그냥 사시면은 다 호환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315라는 거 생각해두시고 메모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냉 쿨러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전면도 가능하지만 그래픽 카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단에 어차피 없으니까 쿨러가 수냉 쿨러를 사실 분들은 상단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240, 280, 120mm, 140mm 다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120mm 두 개 달린 240mm 수냉 쿨러를 사시면 되시고요. 충분히 장착이 가능한 거고 안쪽에 뭐 팅구름 메모리를 가든 G스킬 메모리를 가든 하다못해 메모리 방열판을 씌워서 RGB 느낌을 살린다라고 하더라도 간섭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면의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온 제품 잘만의 Z3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구매 포인트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찝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면이 다 메쉬가 굉장히 많은 요즘에 이런 느낌을 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주 괜찮은 구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색깔도 블랙 그리고 화이트 제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으로 갈지 화이트로 갈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가격 차이는 대략 3,0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 화이트가 도색값이 조금 더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잘만의 Z3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제품 신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구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집어드렸으니까 메모하면서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요걸로 할지 저걸로 할지 고민하실 거리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뷰할 수 있게 제품 협찬해주신 담당장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조립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나 구매 문의가 있으시다면요. www.jogun.com.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게 최적의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뿅! 근데 케이스가 굉장히 아담해요. 이게 바로 미들 케이스의 크기인 거예요. 미들 케이스라고 써놓고 이만한 것보다는 100만 배 낫습니다. 굉장히 아담아담하니 이뻐요.